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희에게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사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새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복된 삶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귀중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로 14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열한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터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앞선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만큼 두로의 몰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일찍부터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서 해상 무역을 한 두로는 많은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경쟁자였던 이스라엘이 몰락하자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대적자가 되셔서 이웃의 재난을 통해 돈 벌 궁리를 하는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신뢰하고 자랑했던 재물과 명예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것입니다. 이웃의 곤고한 처지를 내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로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원히 지우십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두로는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더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두로는 깊은 물에 빠져 잠기고 음부의 구덩이에 빠져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곳들이 바로 두로가 있을 영원한 거처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행의 증거로 제시될 것입니다. 두로는 거대한 불을 기반으로 멋진 건물과 아름다운 도시, 든든한 요새를 축성했습니다. 앗수르도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기에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며 교만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치시면 화려했던 도시가 맨 바위를 드러내고 그물이나 말리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바람이 불 때 허물어져 맨 바위만 남길 그러한 것들을 쌓지 말고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영원히 견고할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합니다. 두로와 무역을 하고 동맹을 맺었던 주변 해상 국가들은 두로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로의 영광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본 주변 나라의 왕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재앙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염려합니다. 부와 재물이 두로를 지탱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또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안보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만의 구루터기를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걸맞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주께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오늘도 이 한날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